여러분들 오늘은 바치 차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식의 다치 차저 SRT 헬캣 재원을 보시면 6200cc의 V8 슈퍼차저 엔진으로 출력이 707마력, 게다가 토크가 90kg.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토크가 70kg예요. 토크가 90kg. 제로백 3초, 최고속도는 339km. 다치 차저는 현존하는 모든 세단 중에서 가장 무식하고 강력한 녀석입니다. 자,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얼굴이 조금 뭉툭해요. 뾰족뾰족한 부분이 없고 뭔가 둥글둥글하고 넙대대한 느낌. 엔진이 크다 보니까 인테크가 이렇게 세 군데 뚫려있네요.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C자 모양, 그리고 프론트 그릴이랑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쭉 뭔가 우리나라의 기아차가 살짝 떠오르게 돼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 차 사이즈가 확실히 커요. 얘는 전장이 5105mm입니다 이 차량이 헬캣이다 보니까 이쪽에 지옥의 고양이 얼굴이 박혀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 이거는 좀 뭔가 과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뒷모습, 이 차량은요 뒷모습이 대박이에요. 뒷모습을 보시면은 그랜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제가 튜닝한 거예요. 여기 그랜저 이거 원래 없던 거고, 이 교육중 얘도 원래 없던 거야. 일자 테일램프 그랜저와 진짜 유사한데 얘네가 서로 따라한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비슷해진 거지. 이동산 모델기 작각 삑! 그렇지! 자, 이쪽을 보시면 6200cc의 슈퍼차저 헤미 엔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석유들을 싹 다 없애버리기에 정말 좋은 차예요.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는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번엔 제가 내부로 볼게요. 먼저 문짝 두께 합격! 그리고 문짝에 수납 공간이 있네요. 아주 좋아요. 뒷자리에 앉으면 이런 느낌. 레그룸 나쁘지 않고요. 이번엔 앞에 앉아봅시다. 핸들 디자인 보니까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대는군요. SRT 계기판은 아날로그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있고. 아, 근데 내부는 살짝 아쉽네요. 이 버튼 배열이라든가 뭔가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무난합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 차량의 가격을 말씀 안 드렸군요. 이 차량의 가격은 제네시스 G80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얘는 700마력이라는 거. 저라면 얘를 삽니다. 자, 준비하시고. RPM이 여기서 멈추네. 3 이상 안 넘어가요. 출발 갑시다. 스타트. 오, 휠스핀 뭐야? 휠스핀이 처음에 굉장히 심하네요. 그리고 순식간에 100km 돌파. 힘 자체가 정말로 좋아요. 요즘 다들 전기차로 가는 추세인데 나는 죽을 때까지 고백이량이다. 이 감속을 어떻게 참냐고. 지금 이제 속도가 330km 정도 나오는군요. 이번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왠지 핸들링 안 좋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오우, 무거워. 그래서 오른쪽. 아, 잘 안 돌아가요 이게. 선의 각이 날카롭지 못하고 조금 둔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드리프트 합시다. 드리프트. 훨씬 더 편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그냥 미끄러뜨리면서 타는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바닥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스타트. 내리막길. 이 차량은 후륜구동이고요. 핸들 조향을 상당히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차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 오케이. 잘 오고 있어. 잘 오고 있어. 한 바퀴 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1인칭 하시면 이런 느낌. 오, 오 마이 갓. 뒤쪽으로 쭉 미끄러지시고 이쪽으로 바위를 조심해서 오른쪽으로 내려와. 그렇지. 그러면은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자동차가 살짝 깨졌네요. 앞에는 멀쩡해요. 자, 겁먹지 말고 난발 꼬점프. 다스. 어우, 야. 그렇지. 여기까지 해주면 미션 클리어. 이 차를 좀 더 빠르게 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제가 받아볼게요. 이 차량을 풀 개조하면 속도가 430까지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900 클릭. 자, 바로 레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스크 한 사람 돌아도 7주 갑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오우, 주변에 좋은 차들이 많군요. 머스탱, 차저, 챌린저. 이쪽으로 오시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아유, 미안해요. 오케이. 상대방 차가 살짝 부여졌군요. 그럴 수 있죠. 커브 구간. 오우, 잘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 그렇지. 드리프트 하면서 빠져나와. 오케이, 잘 들어왔어. 오케이, 잘 오고 있어. 잘 오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안쪽으로. 대충 들어와. 대충 됐어. 여기까지 오시면 미션 클리어 1등. 그렇지.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세단을 타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다치 차저를 사세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